저의 작품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기도 하고 또 타인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을 소재로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고차분 작가입니다. 네, 제가 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집들의 창문들이 이렇게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웃고 있는 입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에 따라서 집들의 모습, 형상들도 제 주관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주관적인 생각들과 그런 상상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캔버스에 표현한 거예요. 저의 작품 중에 너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보시면 수많은 집들이 있고 그 집들을 향해 하나의 길이 그려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만나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제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처럼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밤낮 잠을 설치면서 그렸던 자식과 같은 작품이라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을 했고, 그저 이 작품들을 보면서 즐거워해 주시고, 유쾌한 상상들을 같이, 저와 같이, 하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